안녕하세요. 29초 영화제 사무국의 주승훈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이폰에 대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활용 가능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스플라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편집에서 무비에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종류의 안드로이드 폰이 출시되면서 기본적으로 동영상 편집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는 앱 마켓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무비에이드의 경우는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사용법 또한 간단하므로 큰 어려움 없이 조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앱 역시 무료와 유료 버전이 나뉜다고 합니다. 무료의 경우는 60초의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29초 영화를 만드는 데는 큰 제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상단의 좌측은 영상의 기본 세팅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며 오른쪽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3개의 라인이 있는데 각각 영상, 자막, 사운드 타임라인입니다. 영상과 자막 각각의 라인을 터치하면 자체에 저장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불러올 수 있고요. 또 자막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의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기본 자막의 글자와 색을 설정할 수 있고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는 랜덤 혹은 다양한 효과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면 전환의 시간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될 영상의 규격 및 프레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빈 프로젝트 창이 나타납니다. 다음 메뉴는 백그라운드 뮤직에 대한 설정으로 음악의 길이와 볼륨, 반복 재생 여부 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으며 다시 불러올 수도 있으니 틈틈이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메뉴는 최종 영상을 익스포트하는 메뉴입니다.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영상 타임라인을 터치하면 사진첩 등의 영상을 선택합니다. 불러와진 영상을 두 번 터치하면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고 길이를 조절하고 또는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등의 화면의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막 역시 자막 타임라인을 터치해서 텍스트를 써넣을 수가 있고 타임라인 상의 자막을 두 번 터치하면 자막에 대한 세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불러와 필요에 따라 각각 잘라내고 붙여넣고 등의 작업을 거치고 자막과 음악을 삽입한 뒤 우상단의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익스포트를 통해 최종 영상으로 저장하면 모든 편집 작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무비에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스플라이스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편집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앱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많이 다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툴을 찾고 더 능숙하게 그리고 더 훌륭하게 편집에 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간단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